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4.3패치 PS표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섭 에메랄드 이상 구간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진 하늘의 밸류가 내려가고 발분이 떠오르면서 꽤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탑라인입니다만 OP 자리는 여전히 아트록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확실히 예전보다는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픽률 19%, 승률 49.6%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불드라 방관 아트록스 쪽으로 빌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라 쪽 빌드나 불드라 쪽 빌드나 지표상으로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의 상태에서 지표를 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다리우스가 상대와의 격차를 내기엔 더 탁월해 보입니다. 다리우스는 이번 패치 픽률 7%, 승률 51.4%를 기록하며 순항 중인데요. 발분의 선택률이 꽤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어떤 템트리를 가도 장밋빛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탑라이너로서는 정말 이상적인 파워커브를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딱히 너프 견제를 받을 것 같지도 않아 보이니 다리우스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패치는 2티어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연 눈에 들어온 건 일라오이와 세트인데요. 한 명은 버프를 크게 받고 한 명은 발분 덕에 인생이 달라졌죠. 일라오이는 승률 4.7%, 승률 5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승세는 단순 버프만의 성과는 아니고 빌드 이동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패치에 비해 쇼진 채택률이 상당히 올라왔고 좋은 지표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부시굴프 구간을 기준으로는 픽률 7.2%, 승률 53%를 기록하고 있으니 빠르게 에메랄드 티어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일라오이를 꼭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라이엇이 점 찍어둔 챔피언들 빨로 티어를 한두 개단 더 올리는 게 가능한 시즌이거든요. 세트는 픽률 3.4%, 승률 5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는 4% 픽률을 넘겼으며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체 파괴자의 밸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온 감이 있고 세트는 2코어로 톡톡히 잘 쓰는 챔프이죠. 만약 템트리 연구를 하신다면 선체 파괴자가 어울리는 챔피언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힌트를 드립니다. 그 외에 더 짚어봐야 할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르곳이라던가 요리, 레넥톤 등등.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패스하고요.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스몰더입니다. 제가 스몰더 공략 영상을 제작할 당시 관전만 30경기 가까이 하면서 스몰더의 특징을 따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뭔가 이게 원딜이 아닌 것 같다. 그냥 후반 가서 밸류를 찍어놓을 수 있다면 앞부분은 최대한 단점이 안 드러나게끔 연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운이 좋았던 건지 전날까지 제가 쇼진의 밸류를 따져보느라 이것저것 쇼진 들어가며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쇼진을 올리는 스몰더 유저가 너무 당시엔 없었어서 표본수 부족으로 영상에는 추천드리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쇼진을 채택하는 빌드가 라이너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고 바텀에서도 이제는 2코어 쇼진 연구가 스물스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쇼진 AP 스몰더도 연구가 되고 있죠. 이 때문에 탑 스몰더는 오늘을 기준으로 5% 픽률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월요일 쉬고 화요일 빌드 정리 영상을 제작하면서 쇼진 스몰더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려 했었는데 티어리스트 영상에서 그래도 이러한 경향을 라이트하게라도 짚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차후에 쇼진을 기용하는 스몰더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인게임 장면까지 곁들여 제대로 공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꿀챔프는 다리우스 하나입니다. 지금 탑에서는 쓸 수 있는 챔피언이 꽤 많은 편입니다. 정글 1티어 라인에 뉴페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OP 딱지 달고 말이죠. 니달리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11.6%, 승률 5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이상 구간에서 이 정도 성적이다? 니달리는 신입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13.4%, 승률 54% 기록하고 있고요.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14.8%, 승률 5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 주인공은 니달리입니다. 라이엇이 이렇게 만들어주었네요. 리신과 그분은 1티어이긴 하지만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둘 다 승률 4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최상위권에서의 성적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1티어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너프 이후 확실히 체급이 내려왔습니다. 픽률 9.5%, 승률 50.7%로 패치 직후보다 성적이 더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밴율도 슬슬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달리 쪽으로 밴이 옮겨가야 할 듯하네요. 탈리아나 샤코의 상승세는 최근 짚어드렸으니 다른 두 챔피언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킨드입니다. 크라켄을 1코어로 사용하는 킨드 입장에선 이번 패치가 매우 반가웠을 겁니다. 게다가 어찌되었든 리신 같은 챔피언들이 가라 변경으로 인해 하락세를
상대를 맛보고 있고요. 니달리를 상대로도 실력 싸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챔프이기도 합니다. 그 덕에 픽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5%, 승률 52.6%를 기록, 꽤나 높은 선호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벨베스 역시 크라켄 1코어 트리를 사용하기에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왔다 체크해주시고요. 녹턴은 작년 말까지의 폼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패치 픽률이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대신 생각보다 밟은 녹턴을 트라이하는 유저가 많지는 않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떻게 유저들이 빌드를 계속 선택할지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쯤 되면 밟은 녹턴의 표본수가 3000판 정도는 쌓일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간이로 전 세계로 넓혀 확인을 해보았을 땐 밟은 녹턴이 분명 메리트가 있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달리 브랜드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트페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일러스에게도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라이엇이 최근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챔피언, 트페는 픽률 12.3%, 승률 5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밴율은 40%까지 기록하게 되었죠. 딱히 밀리는 구간이 없으며 내가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쾌적합니다. 이번 패치 트페에게 영향을 준 아이템 패치는 영겁 버프, 리치베인 너프죠. 이게 파워커브를 보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보시면 1코어 기반으로 움직일 때인 초반 구간엔 파워가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그런데 2코어 뽑히고 난 뒤에는 살짝 고점이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성적 자체는 비슷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롤.ps에서 항상 보실 수 있는 파워커브의 경우 솔랭 데이터를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한 결과물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것저것 빌드 연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일러스는 영검 리치베인 템트리 쪽 지표가 좀 더 올라오면서, 그리고 원래 메인으로 가는 폭풍쇄도의 경우에도 이번에 버프가 있었기에 지표가 전체적으로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요네, 어느새 1티어까지 올라왔습니다. 크라켄 요네 쪽의 지표가 어느정도 올라오기도 했고 아우솔 같은 친구들 잡기에 참 좋거든요. 트페만 배나시면 생각보다 요네를 할 각이 많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패치 화제의 챔피언 아우솔은 2티어 최상위권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핫픽스 이후 픽률 5%, 승률 50%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상 바운더리 안에 들어갔다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 1코어 타이밍의 저점이 굉장히 낮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조합적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을지 항상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강해지는 타이밍은 버프 이후 살짝 더 빨라졌다 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론 1분 정도 전성기를 당긴 것 같네요. 아기 미드 카르마는 최근 계속해서 조명을 받다 보니 픽률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5% 근처까지 기록하고 있죠. 승률은 50.8%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번 짚어드린 슈렐 우추 갈리오는 이제 완전히 메인 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표도 잘 뽑아내고 있죠. 덕분에 픽률 3%, 승률 52.2%를 기록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2티어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영상 업로드를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 빌드 트라이 해보셨는데 생각보다 승률 유지가 잘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근 진행한 빌드 연구소 최종 우승작이었던 월식 5만 나피리의 경우에도 이제는 완전히 메인 빌드가 되었고 좋은 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피리의 성적도 픽률 1.5%, 승률 53%로 매우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픽률이 많이 낮아 3티어에 마크되었습니다. 대신 부실골프 구간에서는 픽률 1.7%, 승률 54.3%를 기록하여 1티어까지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대성공이라 볼 수 있겠네요. 꿀챔프는 트페, 아우솔, 애니비아입니다. 애니비아도 영겁 버프의 수혜자죠. 정말 정직하게 지표가 올라갔고요. 이 경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페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미드 설명 아닙니다. 바텀 설명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썸네일에 쌍초상화가 등장하였네요. 라이엇의 작품입니다. 트페 원딜은 픽률 6.8%, 승률 53%를 기록하고 있는 고성능 픽입니다. 미포가 픽률 12%, 승률 52.3%, 이즈리얼이 픽률 31.7%, 승률 50%를 기록하고 있으니 트페의 지표가 얼마나 더 대단한지 감이 오시죠. 방관템들의 전체적인 너프가 맞물려 다른 원딜들이 조금씩 체급이 내려갔는데 바텀 트페는 이번 패치 아이템 쪽으로도 기분 좋은 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의 숙련도는 더 올라갔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픽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변수라면 밴율도 같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겠네요. 중반 타이밍의 트패 고점이 어마어마하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찍먹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방관 아이템들을 올리는 챔피언들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으나 확 죽은 건 아닙니다. 다른 원딜들과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 정도인 듯하고요. 밑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챔피언들 몇 가지 짚어보자면요. 먼저 스몰더, 이 친구는 빌드가 가다듬어지고 숙련도도 올라오면서 픽률 24.1%, 승률 48.3%라는 성적과 함께 3티어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리의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이미 픽률 11%, 승률 51.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메랄드 이상 구간으로 넓혀도 승률 48.6%입니다. 4티어에 마크되어 있지만 제리가 낼 수 있는 지표상 최대치에 거의 근접했다 보여지며 14.3패치로 진행되는 대회 버전에서는 제리 곧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사도 살짝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빌드 연구소에서 소개드렸던 월식 카이사 빌드의 지표가 여전히 좋게 잡히고 있고 많이들 이쪽으로 또 이동하게 되면서 회복을 어느 정도 해내었죠. 픽률 9.5%, 승률 48.4%입니다. 그리고 스태틱을 활용한 빌드의 가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스태틱 구인수 빌드인데요. 크라켄의 버프 소식에 크라켄 카이사가 아직도 많이 잡히고 있는 듯한데 빌드 교체만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꿀챔프는 트페, 미포, 사미라, 진입니다. 마오카이에게 OP마크 3장 달아주겠습니다. 결국 지난 패치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픽률 16.7%, 승률 5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인전 단계는 또 마오카이 상대로 할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밴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중후반 단계 가면 밸류가 압도적이거든요. 이번 서폿 마오 쪽 너프는 어찌 보면 약점 후배 파기 느낌의 너프였는데 초반 예상 승률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괴물 같은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전보다 픽률이 많이 떨어져 OP마크는 3장까지만 붙여주 주겠습니다. 파이크가 버프를 받고 꽤나 지표를 끌어올렸습니다. 픽률 8.7%, 승률 51%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너프를 받은 자이라는 여전히 픽률 8%, 승률 53.1%라는 좋은 성적과 함께 날뛰고 있습니다. 1티어까지도 들어왔네요. 서퍼 쪽 이번 패치는 사실상 제대로 먹힌 패치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리의 픽률이 올라가서 그런지 유미 쪽 지표가 꽤 올라왔습니다. 대신 이즈 유미는 듀오 승률 42%대를 기록할 정도로 함정이니 제리 유미 쪽으로 또는 루시안 유미 쪽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오카이에게 벌집 마크 달아주고요. 블리츠와 파이크, 자이라, 바드, 라칸, 레오나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서포 쪽 밸런스는 꽤나 어지럽습니다. 오늘은 14.3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